솔직히 내가 보이넥스도어에서 제일 모모다. 잘생겼다? 그건 아니에요. 전 제 기준 저희 팀에서 얼굴 5등이거든요. 잠깐만 6등 누군데? Who's here? 보이넥스도어 안녕하세요 보이넥스도어입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밈. 첫 번째 키워드 밈. 저는 밀라 그러면 당겨요. 아, 밈. 네. 이들은 좀 밈밈하네요. 가장 밈을 잘 아는 성호 형이 떠오르네요. 밈 대장이죠. 저요? 아, 밈짱이죠. 밈박. 밈박집이에요. 누가 뭐래 밈밈밈밈 밈밈. 지금 이 대화 중에서 저 밈에 대한 건 아무것도 안 나왔죠. 이게 보이넥스도어의 토론이다. 그러니까 저희의 밈 뭐 있었죠? 우리 밈 뭐? 케이노바 무리명 무리명. 밈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반말하지마. 아 반말하지마 밈이네. 아 반말하지마 엄청 유행했어. 저도 엄청 스크라지 말랬지. 지금 잠깐 보고 싶은 건 혹시 실례인가요? 그것도 이제 진지하고 이제 밈이었죠. 근데 원더우분들께서 저희 뭔가 노리지 않은 여러 멘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밈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필또 박박박 이런데 원더 너 좋다 너 좋다 아 이것도 밈이죠. 밈 넥스도어다. 밈 넥스도어. 밈 넥스도어 되게 숨쉬듯 일상인 것 같아요. 일상 보이 넥스도어 equals 밈. 내기. 아 내기 넥스도어. 키워드 내기 넥스도어. 내기 넥스도어 그거야말로 진짜 삶인데 저의 원동력이죠. 야 뭐 이거 하자 왜 내기고? 해? 고고 근데 이제 또 막상 거는 내기가 뭐예요. 정말 하찮거든요. 하찮아요. 하찮죠. 걸거지하기 밥 치워주기 존댓말하기 이런 거기 때문에 내기의 스케일은 오히려 데뷔 전이 가장 드라마틱했죠. 이한 씨가 저한테 커피 100잔이었나 1000잔을 보이넥스도어의 내기는 스케일이 우주처럼 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제곱근으로 가요. 꼬더블로 가. 근데 정작 내기에서 지킨 적이 많이 없어요. 네.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렇죠. 아 내기 하나 할까요? 아 내기 하나 하시죠. 무한도전. 와 이거 무한도전 넥스도어 라이프예요. 이것도 넥스도어.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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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도전! 따라라라라라. 아니 전 이렇게 생각해요. 식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의 아~ 반찬인 거예요. 자체 컨텐츠죠. 오프닝 멘트 와 도 돌리기만 한 거예요. 무한 도전 돌려. 와 이거 진짜 와, 너무 진짜 어려운데. 어렵다.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오호치크의 특집 진짜 좋아하고. 아 오호치크 재밌죠. 무인도 특집은 사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레전드 와, 특집. 그건 레전드. 아,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 아 그거. 와 영수는 9살도 좋았어요. 12살. 잠깐만요. 아 그러다 저는 와이키키도 좋아했어요. 하모예. 하모예. 와이나는데. 와이나는데. 아 이분도 드러나네요. 하모예 와이나는데 이카는데 이거거든요. 그럼 하지 마이. 이때쯤에 정동 선배님의. 아 그쵸 그쵸 쿵 따리 쿵 따리 바캉스 특집도 진짜 재밌어. 바캉스 아, 바캉스 탕남자 특집이라고 아 나 알아 알아 이거 이거 그 아, 거기서 아 자유제도 전 진짜 아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무한도전 오늘 얘기하는데 얘기하면 내일까지 해야 돼요. 내일까지 무한도전 가요? 무한도전 가시죠. 무한도전 저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무한도전은 네. 저희도 끊임없이 도전을 하기 때문에 19.99 19.99는 사실 이한 씨예요. 저 이제 만 나이가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제 활동이 마무리가 될 쯤이면은 제 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진짜 19.99네 진짜 19.99가 사실 저기네요. 저 실제 10대 때 멤버들의 경험담도 있잖아요. 19.99를 겪을 예정이거나 겪어봤거나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앨범이기 때문에 19.99는 지금이다. Why now? 우리 지금 만나. 뭐 진실을 못 말하거나 미션에 실패하면 바로 벌칙입니다. 그거 할까요? 그냥 굿나잇 베이비를 한국어로 이제 정말 느끼하게 한번 하시죠. 잘자자기. 네. 좋아요. 잘자자기 하고 카메라 앞에 가서 어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면 또 태란 씨는? 아 이거 뭐 쉽네요. 멤버들 핸드폰 저장명 공개 타입 다 말하셨어요. KOG 박성호, KOG 명지현, KOG 김동현, KOG 이상혁, 김은아. 왜 쟤는 KOG 없어? 그래도 좀 정은 있네요, 김은아. 네. 애정이 좋은데? 있네. 난 KOG 없네. 왜냐면 최근에 전화번호 바꾸고 나서 특별 이벤트로 아기 MC라고 그때 한동안 했었는데 아, 앞에 KOG를 붙이기 귀찮아서 김은아. 왜냐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서운하지도 않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고마운 일은 가끔씩 있어요. 뭐요?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하는데 보통 따다닥 따다닥 이렇게 물론만 보내는데 아. 재현이 형 따다닥 따다닥 이렇게 왔어요. 아. 큰 감동 받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완벽한 이지. 나에게 없는 단 한 가지 명지야 넌 아직 날 못 가졌잖아. 너는 재현이를 가지 못했어. 영원히 완벽하지 못할 겁니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네. 저 가지고 계세요? 여기 있는 누구도 재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졌어요? 저는 가졌어요. 성호 씨 빼고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재현이는 가지기 쉬운 남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나이스 가이고 어려운 가이이기 때문에 하드 가이. 디피컬트 가이예요? 나이스 가이, 하드 가이. 그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솔직히 내가 보이넥스도어에서 제일 모모다. 잘생겼다? 그건 아니에요. 전 제 기준 저희 팀에서 얼굴 5등이거든요. 잠깐만 6등 누군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 일단 이거 가시죠 이거. 솔직히 내가 보이넥스도어에서 제일 래퍼다.
이거 맞는 말이긴 해요. 은학 씨 지금 자존심 스크래치 안 당해요? 아니요, 지금 재현이 형이 제일 래퍼죠. 저는 이번 앨범에서 이제 걸음마를 뗐기 때문에 깔끔한 게 인정하는 게 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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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진실을 한번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미션 2초 안에 윙크 10번 이상하기 10초 세주세요. 하나 둘 셋 1, 2, 3, 4, 5, 6, 7, 8, 9, 10. 아니 1초당 한 번을 했어요? 이 윙크를 센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윙크를 샜어요. 렛츠고! 마그네슘 부족 아닌가요 이거는? 이미 10번은 채웠죠. 자 본인이 어렵다, 이거 행시짓기 디! 이제 본인 이름을 행시짓기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네네. 이거 상당히 지금 이제 몇 글자야? 긴급이에요, 긴급. 자, 여러분 다 같이 외쳐주세요. 어? 우리 팀 개그 담당으로서 이건 아니죠. 원래 본인 이름을 하면 재미가 없어요. 훈악으로 해주세요. 운! 운! 나가, 나가.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하! 넘어가시죠. 아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너 그럼 성으로 해. 성, 아, 성, 성. 성나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 내가? 설마 호? 호. 아 진짜 내 예상 범위에서 절대 안 벗어났다고. 진짜 마지막 운하기 질문. 멤버 중 한 명과 1분 동안 눈 마주치기 먼저 웃는 사람이 지는 게. 아 이거 운하기가 가장 좋아하는 형 정해주세요 그냥. 아, 먼저 웃을 것 같은 사람? 아니요, 최혜 형이요. 최혜 형이요. 고르는 순간 한 달 동안 다섯 명 중에 1등 골라주세요. 네. 다른 형들은 장난이겠지만 전 지금 진지해요. 저 진지해요. 1등 골라주세요. 저 그럼 지금 제일 가만히 있는 태산이 형과 하겠습니다. 아, 왜? 지면 굿나잇 베이비. 운하이가 지게 해야 돼, 너가. 예. 하나, 둘, 셋! 태산이는 워낙에 인중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난 태산이는 안 웃는다. 나랑 하면 금방 웃던데. 과시인가요? 과시인데요? 이거 웃은 거예요? 아, 이게 야, 졌다, 졌다. 아, 형이 아니, 팀킬 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팀킬 하려고. 아니, 사실 적시죠. 왜냐면 태산이랑 저랑 이 게임 하면 태산이 항상 바로 지거든요. 저 얼굴만 보고 웃음이 나오나 봐요, 저분.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부럽습니다. 아니, 인중을 봤어, 인중. 아유, 아이고, 부럽습니다. 나 좀 천재인 듯? 이라 생각한 순간이 있다. 아. 죄송한데, 전 없습니다. 제가 천재라고 생각하면 좀. 아, 이렇게 진실로 아. 가요? 아, 운하기 아니, 천재예요. 아, 전 얼마 전에도 운하기한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얘기했지만 저 요즘 운하기한테 질투난다고 얘기했거든요. 운하기 탑라인의 귀재고요. 근데 운하기 음악 진짜 좋아요. 운하기 음악 진짜 최고입니다. 아, 뭐 천재였던 순 아! 그러면 아, 이번에 아, 있어요, 있어요. 천재까지는 아니고 나이스가이 이번에 가사 작업하면서 네, 조금 잘 풀렸었어가지고 이번 타이틀곡에 가사가 좀 많이 실린 것 같아요. 가사 창작의 신 문토벤 문차르트. 아 그 말이야 나 무슨 진짜 클래식 막 절대음감 작곡가인 줄 알아 사람들이 이러는. 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야 1도 없어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하시죠.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아, 천재 작사가 아마데우스 운차르트. 어, 뭐지? 운토벤 오나콥스키 운테 운데 운흐 운릭사티도 나갑니다. 느끼하게 하면 되죠? 잘 자요 자기? 아 탈락이에요. 다시 하세요. 아 너무 안 느끼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오빠는 야근 중 잘 자 얘기야? 이한 형식으로 약간 네, 가시죠. 아 그런 게 얘기 안 해요. 오빠는 야근 중 잘 자 아기야? 감미롭네요. 저희가 LA 올 때마다 항상 뭔가 재밌는 거를 하고 갈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오늘 사진들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맞아요. 올 때마다 이런 걸 준비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굳이 LA 쓰지 않아도 재밌는 컨텐츠가 생기는 것 같아요. 확실히 래퍼네요. 아, 네. 고인의 펀치라인이 있는 래퍼다. 네. 그럼 지금까지 보이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다음엔 무엇을 할까? 도망가! 비밀이야. 도망가! 대글이다!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지!